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오전 일찍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뵙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이 폭락 시장. 빤스런. 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위기는 총체적 위기다. 올 버블. 그래서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옆에 있는 짱깨들과 옆에 섬의 원숭이 애들은 분명히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하시고, 앞으로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공덕을 쌓고 현금을 준비하고 실물 금을 소량씩 모으고 규칙적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챙깁니다. 그래서 산업을 쌓는 비결 중에서 하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유의미한 변화들이 조금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따 제가 오후에 미국 주요 종목들과 채권 현황을 이제 할 건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어제 애플이 3% 이상 넘게 빠졌습니다. 예.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최근 들어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 버핏 지수. 다음 금융 뉴스를 보시면, 여기 보면 긴축 시기 온다. 힘받은 연준 11월 테이퍼링.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거는 이쪽 돌대가리들의 이거 벌써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금리 인상도 팍팍하고, 그 다음에 밑에 기사는 0.8%대 하락 마감. 이게 의미가 있죠.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이 정도로 하락을 한다. 이따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건 반경쟁적이다. 지금 미국 현재 소위 말하는 기득권에 대한 입장은, 정부의 입장은 팡 주식을 규제하자. 너무 공룡처럼 커졌다. 이 상황이 1929년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 예.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게 나올 걸로. 그래서 지금까지 버텼던 지금 페드의 그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미 정부의 규제. 아무튼 규제 때문에 우리 카카오도 맛이 갔죠. 예.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신호탄으로 작용하지 않나. 자,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준 9월 FOMC에서 11월, 9월 말에 있죠. 테이퍼링 개시 합의할 것.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과,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조정론 현실화 되나. 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델타 변이 요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온갖 악재들이 지금 부상하는 중이고,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각 지표별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버핏 지수입니다. 시장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203.9다. 예. 그러면 여기 보시는데요. 자, 203.9가 얼마냐? 지금 여기가 8월, 7월. 7월 26일 날이 역사적 고점이었습니다. 208.7. 예, 지금 현재 이 버핏 지수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거든요. 그게 데일리로 기록을 안 하면. 그래서 무려 1년 만에 이제 서서히 뭔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현재 여러분들을 체크하실 거는 이게 190대로 내려오는지. 예. 그래서 190대가 있었던 데가 4월달, 그 다음에 4월달 조금 있었었고요. 3월달 이때도 역사적 고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180대도 있었고, 처음 작년 8월달 출발이 180대였습니다. 180대. 그래서 170대까지 갔다가 다시
예, 지금 200대까지 역사를 쓰고 다시 내려오는 중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흐름을 잘 봐야 되겠다.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고점이에요. 고점. 그래서 여기 보면 GDP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 있죠. 예, GDP. 이게 이 빚내서 그런 거예요. 빚내서. 예, 이걸 찍어갖고 돈을 찍어서 만든 GDP다. 그러면 이거는 예, 모래성을 쌓는 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 상황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엄청난 버블이 생겼는데 예, 보통은 반토막이 나더라. 네, 100%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네, 하나씩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포탐욕지수 총 7가지 지표로 하지요. 예, 다시 공포구간으로 들어왔다. 아직도 정크본드는 극단적인 탐욕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직까지 얘네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올 뻘겋게 물들었습니다. 두려움, 두려움, 극도의 공포, 극도의 공포, 극도의 공포. 예. 그래서 제가 이 차트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예상한 대로 시연이 되죠? 들어왔지, 안으로? 이거 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문제는 이게 지금 추세대를 이루고 내려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요번에 하락은 20 밑으로 내려왔다가, 자, 그 방향성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내려오면 이런 급락들은 반드시 회복한다. 그런데 이렇게 추세대를 이루고 내려오면 밑에 바닥에 기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 예. 근데 지금 모든 상황이 소위 말해서 자산시장에 좀 불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달러 여기 환율 NDF 자 보십시오. 여기 추세선 이거 드디어 넘어섰고 지금 이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1170원 네 그러면 여기 고점을 넘을 걸로 1184원 고점이거든요. 네, 반드시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약세란 얘기는 달러 강세 유로 약세 증시는 곧 폭락 예정이다. 예, 그래서 제가 모든 네, 기준은 일단 주식시장은 환율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크게 예, 틀리지가 않는다. 환율이 상승하면 주식은 폭락하게 돼 있다. 그런 부분 꼭 인지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한 예, 저 월봉을 보시면 네, 가끔 보여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올라섰죠? 예. 이 추세선, 이 어마무시한 1997년과 2009년의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 드디어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론값으로 계산한 1500원단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면 심각하죠. 우리나라 망하게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란 말이죠. 가끔 이상한 그 도구 베비들이 와서 우리나라 망하라고 하는 거냐?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돌파할 때 반드시 무슨 일들이 생겼더라. 네. 여기도 IMF, 리먼 사태, 이때 돌파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예. 네. 팬데믹 상황. 근데 억지로 눌렀어요. 억지로 눌렀습니다. 돈 풀어서. 근데 다시 또 올라오죠. 그러면 이때는 이 추세선을 벗어났다 시도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지지하고 올라가는 기술적 분석상 딱 보니까 아 앞에 이런 사태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냥 객관적으로 분석한 건데 예, 그런 것 같고 그 이상한 세리들이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오한 거고는 모르죠.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아마 신도 모를걸요. 예. 그래서 1500원대 예상을 한 거고요. 지금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요. 예. 볼까요? 자, 고점 1598원. 여기 고점 네. 1995원. 네.
요 두 개 숫자를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때,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보시면 어제 예,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 내려오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 바닥 하나, 바닥 둘, 쌍바닥 이후에 상승, 다시 여기 추세선 도전. 자, 얘도 월봉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래요. 네, 얘는 여기 엄청난 2014년부터의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하단에 오면 올라가고 하단에 오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최소 얘는 얼마까지 간다? 예, 최소 100까지는 갈 것이다. 네, 자 그렇게 예상하고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유로 약세, 호주 달러 약세.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유로죠. 자 유로도 밀렸어요. 자 고점 고점인데. 예, 밀린 거 보십시오. 예, 거래량씩 조금씩 늘고, 그래서 지금, 헤드 앤 숄더 패턴에서 지금 요 넥라인을 지금, 예, 이제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상황이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보통 요 넥, 요 목표치 요만큼인데요. 더 내려가요. 예. 그러면 이게 엄청난 하락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환율만 보면 전체적인 다운 각이죠. 그러면 그 다음 각도는 이 정도 내려올 거고 그 다음 각도는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예, 이때도 그랬어요. 보시면. 예. 그래서 작년 3월달 이후에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푼 이 힘에 의해서 올라왔던 부분이지만 이제는 예,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했냐? 1월달 올 초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 돈을 찍어서는 절대로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고통을 멈추는 진통제 역할밖에 못했다.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애들이 유럽의 소위 말하는 ECB 예, 돌대가리들과 페드의 돌대가리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죽해요 왜 테이퍼링을 시작하겠습니까? 이거 돈 제대로 안 걷어들이면 폭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다시 한번 찍어 볼까요? 네, 조금 바뀌었죠? 네, 2.4입니다. 조금 올랐어요. 0.02만큼. 예. 네, 그렇지만 박스권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박스권 요 상단 문제는 여기인데 2.5를 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왔다가 살짝 지금 이때가 몇 월 달이냐면요. 네,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횡보하고 있죠. 그러면 이 추세가 계속 강화된다면 올라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잘 보시고요. 자, 근데 물가 상승률,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크지가 않죠. 여기 보면 0.02 뭐 이 정도,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채 10년물입니다. 예. 어제 3% 가까이 상승을 했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쌍바닥 이후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그동안에 이 매수세는 이제 실종이 되고, 서서히 예, 매도 세력이 예, 힘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하락은 사는 거고요. 상승은 파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장마감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매수와 매도 세력 간에 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냐. 지금 여기 미국 국채 시장도 서서히 매도 세력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지금 RSI 값도 54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질문 예, 투표에 붙였는데 1번 매도 세력이 우위다, 2번 매수 세력이 우위다. 여기에 많은 답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 상황이라는 거. 근데 예, 저쪽에 있는 이상한 애들 소위 닥터가 붙고 장이 붙고 자기 자칭 고수고 자타가 공인하는 고수고 별 해괴한 것들을 다 끌어다가 하는데 계속 뭘 얘기하죠? 사세요를 얘기합니다. 바이. 바이바이. 예. 이제 영혼이 바이바이하게 생겼죠. 바이바이.
by. 예. 이런데 속지 마시라. 절대로 아니다. 뭐 앞으로 뭐 10년간 좋은 주식이 어떤 거고 앞으로 오를 주식이 뭐고 이따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꼬시는데 절대로 거기 넘어가지 마시라. 급한 마음에 그런 애들 말에 속으면 큰일 난다. 네, 진짜입니다. 네, 그냥 객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예요? 매도 세력이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어느 때부터? 이때 7월 중순, 8월 초부터 얘가 이렇게 멈춰서는 순간 이때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주식시장만 지금 계속 저기 하다가 오늘 두드려 맞았는데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예, 하이일드 정크본드 이따 오후에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보세요. 얘네들은 아직 지금 바닥에 있다니까요. 올라가려다가 다시 또 패버렸어요. 예,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는. 주시장보다 더 세요. 예, 은봉이니까 산 거예요. 누가 조금. 예, 그러니까 제일 그 겁대가리 상실한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여기 투자하는 애들. 이게 엄청난 그 자산이거든요. 위험도 이렇게 위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바닥에 있다. 예. 아시겠죠? 올라가면 파는 거고요. 이게 은봉이면 사는 겁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이쪽에서 아마 이렇게 뻥뻥 뛰는 이런 흐름이 생기면요. 증시나 모든 자산시장 붕괴? 예, 붕괴 정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꼭 인식하시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예, 원유하고 구리 그 상품 설명하다가 깜빡하고 넘어갔습니다. 잠깐 보시면 자 주봉이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 자 둘 하고 지금 은봉이 크게 떴죠. 그죠? 아 그러면 제 예상대로 25,000원, 25,000달러 밑으로 갈 것이다. 예, 드디어 9월달부터 은봉이 생기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요 거래량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정으로 여기 고점을 넘고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이만한 은봉의 거래량이 양봉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다? 세력들이 남은 물량 털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한계가 있겠죠. 거래량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엔 이번 달에 은봉을 두드려 맞았다. 이슈에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다이버전스의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자, 고점. 고점은 증가하는데, 예, 고점이 낮아진다. 다이버전스 폭락 50%. 아마 증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하셔야 되고, 지금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였어. 그죠? 올 4월 달부터. 폭락을 주고, 반등을 주고, 요렇게. 그러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앞으로 증시의 모습이다. 예. 최소한 25%, 30% 폭락 이후에 반등이 들어오고 재차 엄청난 폭락이다.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파동이 하나, 둘이죠. A, B, 그 다음에 C의 이 어마무지한, 이건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C 파동은. 자, 말 그대로 입에서 C파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 모델로 잘 기억을 하셨다가 분명히 반등이 들어오고 이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증시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때 자 폭락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제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갑니다. 샀어요. 바이 하다가 또 두드려고 맞고 엄청난 하락이 옵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거의 다예요. 시장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렇게 경고를 내려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먼저 시작했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시장이 이게 만만한 시장이 아닌데 규모가 작은 시장이 아닌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니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환율 약세로 계속 진행되는데 그런 건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찾아봐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시고 무려 제가 팔로우 하면서 4월달 경고 폭락 50%. 예. 이거 다이버전스니까 내려갑니다. 거의 100%?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시연이 되잖아요.
지금 증시가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고점에. 예. 몇 달 만에 내려간 거죠? 4월 12일, 예. 7월 19일, 몇 달? 5, 6, 7. 3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시장이고.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NDX, RUT 되게 중요한 지표죠. 네. 자, 얘는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여기를 못 넘었죠. 이 고점을 못 넘었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시장이 좋았으면 더 올라갔는데, 네, 특히 나스닥, 네. 나스닥이 9월부터 삐그덕 된 거예요. 지금 지수는 올라갔지만. 근데 그 비율, 나스닥 100과 러셀 2000의 비율을 봤더니, 예, 이때부터 죽기 시작했더라. 뭔가 이상이 감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반등을 줬죠. 그죠? 61.8%. 자, 비트코인도 61.8%. 자, NDX RUT도 61.8%.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네, 자연의 법칙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신기한 겁니다. 예. 조만간 얘도 폭락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월봉을 봐야죠. 월봉을 보면, 네, 지난번에 진행됐던 걸 봤더니 고점 찍고 내려오고 반등 주고 폭락을 했어요. 지금 고점 찍고 내려오고 반등 주고 여기도 61.8%, 여기도 61.8%. 골 때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네. 지금은 뭐만 남았지 얘는? 이거요. 이게 남은 거예요. 그럼 뭐가 폭락하는 거죠? 네. 나스닥이. 네. 지금 여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만 재현하면 저도 한 번이니까 뭐 아닐 수도 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929년, 1972년 대표적인 이 버블 붕괴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란 얘기죠. 이런 엄연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얘기 싹 빼놓고 아 무슨 종목이 좋아요, 샀어요 샀어요. 네, 자 얼른 죽으러 들어오세요. 죽으러 들어오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사는 게 아니라 빤스런입니다. 빤스런 무조건 튀고 봐야 돼요. 아니 이런 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것도 좀 약과죠. 1929년 어떻게 됐어요? 네, 거의 90% 빠졌어요. 예, 네.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일본 옆에 그 원숭이 애들도 1990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버블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때 선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네. 근데 이런, 경고와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잘 좀 보시고. 자, IPO. 예, 버블이라고 그랬죠. 닷컴 버블의 4배. 예, 이유는 뭐, 연준 애들이 돈을 많이 풀어서 이렇게 됐다. 네, 엄청나죠. 이거 살벌한 겁니다. 자, 얘도 고점 대비 저점 몇 프로? 61.8%. 너무 신기해요. 예. 이만큼 세다는 얘기는 뭐죠? 무슨 뜻이에요? 예,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리 집적, 저리 집적 계속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걸리게 돼 있어요. 61.8%. 그러면, 자, A파, B파, 네, ABC, 비파 반등 정확하게 찍고 지금, 예, 어제 살짝 음봉이 터졌어요. 요거. 보시죠? 예. 대단하지요? 61.8%. 자, DR 허튼 제가 요거 이제, 뭘 말씀을 드렸냐면, 주택 버블입니다. 자, 채권의 채권 버블, 예,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버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죠. 그 다음에 아까 IPO 시장 요거 버블. 얘도 버블이에요. 예. DR 허튼을 왜 봐야 되냐? 중요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미터입니다. 주택 버블에. 그래서 얘는 5월달 고점 찍고 얘도 정확하게 61.8% 지금 또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참 신기하죠? 예. A파, B파, 아니면 1파, 2파, 3파일 수가 있습니다. 왜? 너무 짧아요, 기간이. 예. 그리고 이 주가도 너무 작고. 그래서 1, 2, 지금 3파가 진행 중이다. 계속 운봉 떨어지잖아요. 거래량 증가하면서.
그래서 자, 앞으로 얘도 주택 버블이 무너진다. 어떻게 무너진다? 여기랑 똑같이. 네. 고점 찍고 90%. 고점 찍고 90%. 전 10달러 지금 예상하고 있고 예상 기간은 2023년과 2024년. 네. 이해하십시오. 요거 잘. 그 다음에 여기 모습과 여기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예. 네. 그러면 앞으로 내후년과 그 24년 초까지 주택 버블이 붕괴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리먼 사태와 주택 버블의 전형적인 주식이다. 그러면 기술적인 근거로서 다이버전스, 지금 다이버전스 이후에 내려오고 있죠. 예. 40m로 가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네. 그러면 지금 버블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버블이 지금 무너지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 트리거가 테이퍼링과 델타 변이와 독점 규제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해야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롱밖에 몰라요. 상승을 해서 먹는 것밖에 모른다. 우리는 롱과 숏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 횡보가 있습니다. 롱 전략도 구사하고 숏 전략도 구사하고 횡보 전략도 구사한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 네. 좀 발빠르신 분들은 요런 그 DR 호튼 같은 경우 주식이기 때문에 미국은 주식 옵션이 있습니다. 주식 옵션. 네. 풋옵션 딱 묻어놓고 맞죠? 반대로 가는 거. 아니면 미국 주택 ETF에 대한 인버스라든가 이런 걸 찾으셔갖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연습을 되게 많이 강조하니까. 예. 그럼 찾아보면요.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뭐, 저기, 애플 같은 경우. 애플 잠깐 좀 보시면. 예. 여기 잠깐. 애플이. 예, 여기 있네요. 어제 3% 빠졌어요. 구글이 한 2% 가까이 빠지고, 네. 그래서 애플 숏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찾으셔서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뭐 아무 신경도 쓸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신호대로 뭐 다이버스 생겼어? 슬슬 들어가지 뭐. 한 3년 투자해.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마찬가지. 어? 그 대산이라는 놈이 얘기를 하니까 보니까 여기 고점 찍고 얘 고점 안 올라가면서 얘 조만간 이제 한 3년 동안 내려갈 것 같아. 예. 숏 잡으면 됩니다. 이런 거. 아주 간단해요. 근데도 그걸 갖고 또 욕을 해. 에이, 나 그런. 에? 그래서 지금 제 채널에 그 집안 저번 그 상승 때 조금 못 맞췄다고 아주 개거품하는 애들이 있는데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돼요. 계속 와서 제가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구독자 인원수만 띄워놨는데 좋아요 싫어요 표시를 안 하는 이유가 예전에 예 제가 조금 틀리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러니까 댓글 공격이죠. 네 그런 것과 뭐 엄청난 비하 욕설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끝까지 지금 네,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계속 안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애들이 사라지는 시기가 언제냐? 여기 바닥 한 중간쯤 내려올 때나 아니면 바닥을 치고 턴할 때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 애들. 저는 신호를 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고 못 찾고는 여러분 자유. 네. 자, 신호를 얘기하는데 저는 러셀이 처음 같은 경우는 박스권 벗어나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럴 상황입니다. 비슷해요. 러셀 2000과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 똑같아요. 자, 상승 이후에 계속 박스권입니다. 맞죠? 제가 코스피 200 갖고 설명을 드렸어요. 얘가 이때가 2월 달이고 우리나라는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계속 상승하다가 이렇게 고점 부근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얘가 딱 중단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박스권 밑에 여기를 어떻게 되는 순간? 예. 붕괴되는 순간 이거는 급전직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현재 하락 추세다. 얼마요? 47이다. RSI 값이. 네.
그러면 여기를 붕괴시킬 가능성도 있다. 어제 1% 가까이 떨어졌고요. 네. 자, 그래서 폭락이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왜? 얘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박스권 자체가 어마무지하게 길단 얘기죠. 2월 달부터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이번에 내리 꽂으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자, 요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월봉을 좀 잠깐 좀 보시면 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고점 잠시만요. 여기 이걸 볼까요? 네, 이걸 보는 게 낫겠네. 예. 네, 지금 요 아까 그 추세선 요거 보시면 이 고점을 연결한 여기가 이게 이제 붕괴되는 요 시점 이게 얼마냐면 200달러 정도 됩니다. 200달러. 예, 네, 요거 붕괴시키면요. 큰일 납니다. 예. 네, 여기 다이버전스고요. 예. 네, 그래서 요것도 주의하자. 자, 그다음에 자, QQQ인데 자, QQQ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여기서 뭐가 뿅 하고 하나 터졌죠? 그죠? 이 상승 작년 3월 달부터 엄청난 상승인데 예, 추세대를 이루고 올라오다가 추세대가 하나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요 밑에 추세선 네. 그러다가 여기서 지금 횡보하다가 탁 하고 은봉이 큰 게 떨어졌어요. 네. Bearish engulfing 하락 장악을 해 버렸습니다. 이거를 종지부를 찍었어요. 예. 지금 눈치만 보다가 0.76% 근데 거래량이 터졌고 이 다이버전스가 이제 시연이 될 거다.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 폭이 커요. 하락 폭이. 예. 자, 여기 얼마인가 보면은 요거 보시면 요게 10%. 자, 그다음에 요것도 한 8%. 그다음에 요거는 예, 13%.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렇게. 크게. 그러면 이번에도 한 10% 이상 내려오면 자,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볼까요? 10% 어디까지인가? 아, 이 정도죠. 그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추세선을 붕괴시킨다는 얘기죠. 이거. 예. 아,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시작이다. 폭락이 시작이다. 반스런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예. 이거 조금 내려오다가 지지하고 올라갈 거야라는 사람들과 저같이 이거는 아, 역사적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난다라는 관점인 사람과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지겠지만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십시오. 네,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떴습니다. 실제 나스닥 지수는 0.87% 떨어졌어. 이건 QQQ ETF죠. 네, 거래량을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가 골 때리는데 어제 여기 고점 가는 척 하다가 완전히 두드려 맞았어요. 네, 골 때리죠. 이게 뭐죠? 요거 캔들이요? 예. 네. 그레이브스톤 도지 비석형입니다. 비석 묘비형. 예. 자, 우리 이렇게 한 말을 하죠. 여기서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상상한 것 같지만 그 실상을 딱 들여다보니까 뜯은 게 맞은 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됐죠? 네, 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는 내려오고 있고요. 자, S&P 500입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여기서 딱 이런 모습이 떴다. 네, 이 추세선, 이 엄청난 이 긴 이 추세를 올라오다가 지금 딱 삐끗했어요. 네, 완전히 장악했죠. 이제는 이 흐름을 잘 보자. 거래량도 서서히 늘고 있다. 그 다음에 얘도 여기 고점이 증가했고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다. 47이다. 예.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폭락으로 연결될 거냐? 네. 아마 9월 말쯤에 테이퍼링 신호에 대한 정확한 그 사인이 나오면 아마 상상을 초월한 폭락도 나올 수 있다. 주의하자.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잠깐 주봉을 볼까요? 네.
주봉에서 고점에서 주봉에서도 bearish engulfing 네 그죠 다행인 거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다 이게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잘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다우지수죠 다우지수는 계속 이제 박스권 하다가 예, 0.75% 거래량이 좀 커요 그래서 얘는 고점이 8월 16일 고점이었는데 옆으로 헤매다가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 다우 지수 실제 지수 보면 자, 34,607인데 자, 34,000을 붕괴시키면 요 선이거든요. 요거 빨간 거. 추세대 상단. 자, 그다음에 33,000을 붕괴시키면 아, 끝이다. 그러면 월봉을 보면 네. 월봉은 완전히 장악하면서 내려오고 있고 오늘 9월 11일 9월 11일이니까 앞으로 거래일이 많이 남았죠 9월달 네. 이 운봉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는지 한번 보시고 자 10월달 11월달 보통 3개월 폭락을 해요 이렇게 네 그때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120년 동안의 상승을 마감하고 이제 얼마 내려올지 모르는 짧은 여정이 시작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근거로 드는 이거 RSI 값. 자, 여기가 89였고요. 이때가 언제냐? 2018년 고점입니다. 근데 역사적 고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가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72였는데 현재 68이다.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가 40m로 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풍덩 빠지는지 풍덩 빠지는지를 보면 되겠다. 이때가 리만 사태. 자, 이때가 닷컴 버블입니다. 지금 로고 차트로 봐서 이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네. 닷컴, 리만 사태, 닷컴 버블. 그러면 지금 올 버블이니까 이 무너지는 강도는 음해무시할 것이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때가 엄청난 하락이 있었고, 이때가 니프티 50,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보면 가장 큰 게 이거였고 그 다음 큰 게 네, 리먼 사태였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다우지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니프티 50 큰 네 번의 이런 크래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또 반등을 하면서 이때 반등을 하면서 이때 엄청난 하락이 있었어요 이거 이것도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올 버블이 터지는 이런 시기 때는 도대체 얼마나 내려올지는 아무도 가늠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이바이 하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세계의 역적이 된다. 전 세계의 역적이 된다. 최소한 경고는 날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책 팔아먹고 주식 팔아먹고 그런 일을 전념하는 세이들이 너무나 많다. 거기에 여러분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예, 절대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라. 대선이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종목 금지. 지금부터는. 종목은 변동성이 어마무시해요. 여러분들. 예? 어제 애플 3% 빠지는 거 보세요. 잠깐 좀 볼까요? 예, 이렇다니까요. 네? 월봉에서도 지금 운봉이 떴고요. 이따가 자세히 주봉에서도 보시고 일봉을 보세요. 이래요. 예.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거 보세요. 거기도 뭐 규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예. 맛이 완전히 가는 겁니다. 이거 빤스로는 해야지. 절대는 지금부터는 종목 금지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 이거죠. 이거. 이거를 준비하시라. 아주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다. 주변에 널리 알리셔갖고 제 채널을 알려주시든 예, 그냥 알려만 주시면 됩니다. 모든 책임은 누가 있다? 나한테 있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운이다. 예. 받아들여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욕만 해대는 인간들도 있고 예, 그래서 각자 투자는 책임지고 투자하시되 저는 연습을 너무 강조합니다.
우리는 숏이고 롱이고 횡보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그 모든 거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되신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건강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